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강도짓을 벌인 부부가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부인인 줄 알았던 용의자는 50대 대머리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여장 강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시동이 걸린 차 뒤쪽으로 파마 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옵니다. 열린 뒷문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운전자인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도심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던 30살 김모 씨를 위협해 귀금속 등 금품 230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붙잡힌 2인조 강도. 이들은 모두 남자였지만 피해자가 산책하는 부부로 착각했을 정도로 한 명은 가발에 짙은 화장까지 완벽하게 여자로 분장했습니다. 여잔 줄 알았어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 남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편의점 문으로 금발 여성이 들어옵니다. 느닷없이 망치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계산대에서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17살 이모군. 다른 10대 3명과 함께 서울 편의점 5곳을 털다 붙잡혔습니다. 최근 여장을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리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다. 라고 인지를 시키면 아무래도 뭐 범인 식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갈수록 교묘하고 흉포해지는 범행 수법에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